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Q5 English입니다. 오늘은 hot. 정말 단순하잖아요. 뜨겁다. 그런데 이 표현이 정말 많은 의미를 만들어내거든요. 그래서 오늘, 내일, 내일 모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 hot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내용 보시죠. She's smoking hot. 그 여자 담배 연기나게 뜨겁다. 이게 무슨 소리죠? 저희 과거 강의에서 hot와 cute 두 표현을 비교한 바 있는데요. 거기서도 이미 나왔습니다. 굉장히 매력적이고 섹시하다는 느낌이죠. 따라서 담배를 피듯이 그 여자가 담배를 피는데 그게 섹시한가요? 그게 아니라 너무나 섹시해서 영어로는 hot에서 막 몸에서 김이 나는 거죠.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실제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섹시하다, 정말 매력적이다 할 때 She's smoking hot 이렇게 표현하죠. Hot meals take longer to eat. 뜨거운 식사는 먹는데 더 오래 걸린다. 당연하죠. 우리가 냉면과 온면, 같은 라면이라면 물론 식었을 땐 띵띵 부르겠지만 불지 않는다 친다면 뜨거운 라면이 더 오래 걸리죠, 먹는데. 따라서 뜨거운 식사, 우리는 뜨거운 식사면 팔팔 끓는 국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좀 찬기가 없고 따뜻한 식사, 그러한 느낌이 좀 들어가거든요. 하지만 거기서부터 팔팔 끓는 음식까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. 자고한 뜨거운 식사는 먹는데 오래 걸린다. They taste better hot. 그들은 뜨겁게 맛이 더 좋다가 아니네요. They taste better입니다. 맛이 더 좋다.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? 뜨거운 상태에서. 그래서 이때 hot는 이어붙이기 개념입니다. 쭉 문장을 만들어 놓고 뒤에다 이어붙여 버리는 거죠.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.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음식들은 뜨거울 때 맛이 더 좋다. Hot-tempered leaders create workplace drama. Hot-tempered, 다혈질이라는 얘기죠. 다혈질 리더들은 일하는 곳에서 드라마를 만든다. 그럼 이때 드라마가 뭐 유명한 드라마, 그런 드라마인가요? 아닙니다. 업무 현장에서 난리가 난다는 얘기죠. 울고 불고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난다는 얘기인데 다혈질인 경우 앞뒤를 좀 안 보잖아요.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죠. 일단 때리고 보는 거죠. 일단 욕하고 보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울고 불고 또 기분 나빠하고 이러한 것이 만들어진다. 이렇게 의미가 전달됩니다. Hot tempered 이렇게 했는데요. Short tempered, quick tempered, bad tempered 전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다혈질 이렇게 이해되죠.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요. 속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Strike while the iron is hot. 쇠가 뜨거울 때 때려라. Strike, 때려라. 그런데 뭐 하는 동안에? 쇠가 뜨거운 동안에. 그러니까 쇠가 뜨겁다라는 얘기는 아직 굳어지지 않은 거죠. 쇠가 한번 굳어지면 물론 이제 얇은 철판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말이죠. 모양을 바꾼다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 쇠가 아직 뜨끈뜨끈하고 색깔이 거의 빨간색일 때 쇠를 망치로 두드리면 쉽게 모양이 변형되죠. 그래서 이 말은 쇠뿔도 단김에 빼라. 뭘 그렇게 기다리느냐. 지금 당장 해라.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되는 표현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hot 첫 번째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. 그냥 더운, 뜨거운 이런 정도의 의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. 자세히 오늘 내용도 반복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도 hot를 이어가겠습니다. 아주 쉬운 내용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